시대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네,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오늘은 타악기와 소리 분야를 넘나들며 자신의 음악 인생을 닦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곡법 이수자이면서 뮤직그룹 세움의 동인이자 전통음악 집단 셋의 대표인 네. 이민형 씨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타악 연주자 이민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약간 바스트샷으로 클로즈업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카메라 보시고 우리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피부 미남. 그냥 미남이기도 하면서. 미남이기도 하지만 피부 미남. 오늘따라 제가 더 까매 보입니다. 와, 정말 금결입니다. 정말. 젊네. 젊어. 네, 뭐 비결이 있나요? 5010님이 네. 저 황민왕 씨 너무 좋았는데 리틀 황민왕 빨리 보고 싶어요. 하루가구가 듣고 싶습니다. 오늘 빨리 지나고 내일부터 더 열심히 일해야죠. 아,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네,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이민영 씨가 네. 제 친척의 지인. 아, 네. 또 이 방수미 씨랑도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학교 이제 제가 한예종 연희과를 졸업했는데요. 네. 연희과 이제 동생 중에 그 민후라고 네. 이제 사촌 동생이라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 제 북을 치고 있죠. 아,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아, 국악 집안이에요? 아, 저요? 네. 뭐 그래요? 네. 네, 민형입니다. 네, 이민형. 네. 이민형입니다. 네. 네. 어우, 난리 났습니다. 아까 오실 때 22분이었는데 네. 19분 되셨어요. 얼굴이 공개되면서 4분이 나가셨어요. 속상하네. 네, 김나연님, 라파엘라님, 서정희님, 라파엘라 스트링스, 박프리다 등등 많은 분들이 박내훈님, 레승님, 이민영 최고요, 훈훈한 미남형 비주얼 안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어쩌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캐스팅을 할 때 그래서 얼굴을 봅니다. 저희 비주얼 네, 확실히 봅니다. 확실히 봅니다. 네. 네. 안 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국악인들 한 달을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요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12월에 이제 공연들이 이제 많았어가지고 그 공연들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이제 열심히 바쁘게 이제 지난 해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사실 새해가 밝은 지 이제 이틀 됐잖아요. 네, 네. 이틀밖에 안 됐는데 작년 한 해 나 이민영은 스스로 아, 잘 살았다. 아, 나는 이건 정말 잘 산 것 같아. 뭐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이제 석사를 다니다가 네. 휴학을 좀 길게 했었는데 논문을 이제 미뤘던 논문을 써서 예, 석사 졸업을 하고 축하드려요. 예, 박사를 준비 두 번 도전해서 입학을 붙었습니다. 어디 한양대 박사. 내년 올해죠 3월부터 이제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수자를 올해 따가지고 곡법을 아, 판소리 곡법 예 판소리 곡법 선생님이 어떤 정초로 선생님이 땄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파괴하셨잖아요. 네. 네. 귀한 또 곡법을 배우셨네요. 네. 아니 그 석사를 네. 졸업 저는 2002년도에 석사를 시작해서 아직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도 엄청 미뤘습니다. 네. 사실 수료까지는 하는데 이 논문에서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영어 시험 다 보고 네. 연주 다 했는데 네. 논문을 네. 한 장 썼어요. 네. 나머지는 언젠간 다 쓰겠죠. 네, 우리 이민영 씨가 전천후 국악인이다. 국악 타악기 연주의 고수의 서두소리꾼 태평소 연주자이기도 하는데 주종목이 맞아요. 네, 주종목은 타악이고요. 이제 서도소리랑 이제 피리를 부전공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태평소는 이제 피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했던 악기고 네. 네. 서도소리를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박준영 그 선생님께 배뱅이꽃 예, 배뱅이꽃 네. 전수 조교신데요. 박준영 선생님께 공부를 했습니다. 아,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다재다능한 이민영 선생님이다. 지성까지 갖춘 다 갖춘 분이네요. 박사의 이수자의 완전 축하 축하 목소리 너무 멋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가방끈이 깁니다. 아, 그렇네요. 가방끈이 길고 더 길어질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네. 더 길리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소도도 네. 배우고 판소리도 판소리는 노래를 이제 배우진 뭐 곡법을 하시잖아요. 곡법을. 보통 판소리 곡법을 하면 판소리를 배우기 마련인데 왜 소도소리를 배우신 거죠?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민요 반주를 좀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이제 박준영 선생님 이제 학원에 민요 반주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갔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반해서
이제 찾아가게 됐죠. 그러면서 아. 이제 또 제가 평소에 학창 시절 때부터 경기민요를 좋아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을 보고 서도소리를 이제 선택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오. 아, 저희가 어떤 목소리로 또 소리를 내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 오늘 첫 소리는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제 새해가 왔으니까 네. 비나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복도 많이 받으시고 네. 부자 되시라고 첫 곡은 비나리로 이제 준비했습니다. 아, 비나리. 네. 그러면 이민영 씨 비나리 저희가 한번 청해볼까요? 네. 네, 네 한번 네. 자리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하 선생님의 평강곡이라고 하네요. 검은 호랑이띠. 네. 네, 지금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네, 네. 아니, 국법도 잘하시고 서두소리도 매력적이고 와, 비나리 이민영 씨를 보니 신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못하는 게 뭔가요? 라고 네. 보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이민영 씨 비나리 들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어, 떨리네요. 네. 돌아들고 이씨 안양에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물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용포로다 쓰워 오양문화각산에 각도가급을 마련할 때 왕십리 청룡이여 동구만리백호로다 종남산한산대고 화청 관악산하 산이 비쳐 동작강 수고맞고 한강도 둘러싸니여 천진무궁이라 원하는 금여차인데 차일은 사바세계 남서는 나부주로다 해동은 대한민국 전라도라 전주시 국악방송 접어들어 봉골상사디야 방송 듣는 여러분들 만사가 되길 로고 백사가 여일하고 망가 뜻가 잡순 대로 소원 성취하느니라 사속경 호명가소 복쟁반 금쟁반 숭
많이 했지 인주를 굴린대 허름에도 백로가 써 오동나무 상상가지 풍황같이도 잘 사실지 홍우건명이 대가중 성금같은 아들 따님 성명삼자로 초달만 그린 듯이 밟아야 사실지라도 느려서 사대만 사십소사나 아이 봉하미로다 접어들어 어디 아니 출입을 허랴 멀 원자 가까울 끈자 댕기댕자 울레자 출입을 왕래할지라도 노중액살 제쳐주고 통으로 가면 재수소망 서로 가면 망고복덕 북으로 가면 수명장수 남으로 아시면 소원에서 동서서방 터진지 뭘 무지개 빨로 휘어다가 서기빨로 낚거나 여러분께 전법하고 삼재팔란 관제구설 무한질병 잡기작신 일책살 휘몰하다 금일정성대를 바쳐 좋은 순풍이 불거들랑 월미도 악강에 소멸을 합시다 염창목에 행조나 복일지라도 오제풀이며 삼제풀이며 동기주와 의주암록강에다 나려 버렸습니다 나의 봉하미로다 봉옹옹옹옹옹옹 봉 많이 받으세요. 잘한다 야, 48080님, 새싹 문자인데요. 비나리 들으니 2021년도 안 좋았던 일들은 모두 소멸하고, 2022년엔 좋은 일만 가득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영씨. 5010님께서. 네. 오 마이 갓! 황민아님 어떡한데요? 황민아씨 원래 좋아한다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비나리를 들으시고, 오 마이 갓! 어떡하냐고. 황민아님 이제 어떻게 한대요? 네. 너무 좋다고. 향기로님, 비나리 들으며 새해 애군 맞고 복 가득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멋진 소리꾼 민영님, 짝짝짝짝. 그리고, 귀여운 호랑이 닮았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와,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너무. 266님, 비나리 생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1928님, 이민영님이 세션으로 참여하는 공연 많이 봤는데, 세션의 시선을 강탈시키는 나쁜 남자. 온골상사야 칭찬해. 우리 칭찬받았어,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영님 비나리로 새해 복은 여기서 네. 다 받아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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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한다. 아, 너무 그죠? 떨리더라고요. 너무 잘한다. 아, 장단도 잘. 이걸 뭐 말 하나만 하고. 아, 저희 온골 상사디아의 복이 넝쿨째 글로온 느낌입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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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제가 네. 너무 안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되게 많은 그 도전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근데 약간 크로스오버 네. 일들을 많이 하는 게 각광을 받는데 전통을 지켜가는 친구들이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민영 씨의 연주를 딱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민영 씨가 무슨 띠예요? 아, 뜬금없이 갑자기 양띠입니다. 양 내가 양띠랑 합이 들었잖아. 아, 정말 개띠랑 별로 안 들었어요. 네, 토끼띠, 양띠, 돼지띠가 합이 들었어요. 제가 토끼띠지 않습니다. 돼지같이 생긴 개띠는 안 돼요? 그러면 개돼지띠니? 올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올해 좋다고 이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얼굴이 구김이 없잖아. 맞아요.
빛이 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어우,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뮤직그룹 세움 네.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어, 얼마 네. 전에 왔던 이준 씨랑 같은 팀이시네요. 네, 네. 같이 오. 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해외에서 아주 큰 인정을 받은 팀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준 씨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오. 예, 외국인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오. 어느 나라 가셔서 이제 공연하셨죠? 예, 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도 다녀왔고요. 뭐 워싱턴 DC, 페낭 재즈 페스티벌, 뭐 에딘버러 영국 갔다 오고 뭐 여러 나라들 많이 다녀왔습니다. 외국에서 훨씬 인도도 다녀오고요. 아, 오, 그렇구나. 근데 뮤직그룹 세움은 월드뮤직을 표방한다고 하면 네. 전통 음악 집단 셋은 오직 전통 음악만 추구하는 그룹인가요? 네, 그 이제 민속 음악을 하는 팀인데요. 네. 이제 또래 민속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이제 만나서 민속 반주단 같이 이제 만든 팀입니다. 아. 뭐 민요 반주, 무용 반주, 뭐 이런 식으로 민속악 반주. 아, 반주 전문. 예, 네, 반주 하는 전문으로 팀? 하는 팀입니다. 오. 그럼 멤버가 누구 누구 계시죠? 이제 피리의 이찬우 씨라고 최경만 선생님한테 지금 삼연육각 네.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찬우 씨, 네. 대금의 이제 변상엽 씨. 아, 변상엽 씨. 예, 그리고 네. 해금의 문세한별 씨. 아, 네.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쟁의 이제 원래 배호영 씨가 같이 했었는데요. 네. 코로나로 인해 지금 다른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요즘은 이제 서수진 씨가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 서수진. 날진이 씨. 날진이 씨. 네. 수진 날진이 씨. 네. 그리고 이제 가야금에는 추현탁 씨. 아~ 그리고 이제 저까지 이렇게 여섯 명에서. 아~ 열심히 서수진 씨는 지역에 있는데도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서울로도 이제 공연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네. 꼭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네. 그게 큰일 아니고요. 네. 어,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셋이라는 팀이 반주 전문팀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사실 지금까지 반주하면 아, 어떤 선생님네 팀이지? 이게 딱 정확히 팀 이름이 정확히 있진 않았잖아요. 그냥 어떤 선생님들, 아, 이 선생님네 팀이 하겠네. 근데 그 팀이 정확하게 뭐 팀 이름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딱 셋 하면 아, 네. 아, 셋이라는 팀 반주 잘해. 그 팀 부르자. 이렇게 오, 괜찮네요. 근데 왜 셋이란 뜻이 뭐예요? 그 매우 짙고 선명하다라는 접두사를 가지고 있는 뜻인데요. 조금 전통 민속 음악을 이제 좀 선명하고 짙게 조금 해보자라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셋별, 셋강, 뭐 셋노랗다, 셋노랗다. 네. 그거의 셋, 네, 그거의 셋입니다. 아. 아까 멤버가 저렇게 많은데 왜 셋이지? 라고 사실 그게 거기는 이제 어이고 여기는 아이, 네. 세 명인 네. 줄 알았어요. 거기는 어이 셋, 네. 여기는 아이 셋. 네. 네, 올해는 좀 제가 덜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전통 음악에 더 파고드는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민영 씨 많은 이제 뭐 창작도 하자, 네. 뭐 많은 이제 프로포즈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전통 음악에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얼마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창작 활동도 계속하고 이제 창작 공연들도 이제 세션으로 많이 참여했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공연들을 하고 다시 전통 음악을 잡았을 때 성음이 좀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렇게 양쪽을 다 하기에는 아직은 내가 전통 음악의 공부가 많이 부족 하구나. 조금 더 전통 음악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 이제 조금 넘나들면은 더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전통 음악 공부에 좀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정초로 선생님께서 타계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 곡법을 공부하는 일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선생님하고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2017년도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정학장단을 배우셨던 김정수 선생님, 아, 배정 선생님께 이제 선생님이 가서 공부해보라고 하셔서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이 돼서 이제 한 4, 5년 정도를 있다가 이수자를 받고 선생님이 얼마 전에 네.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조용복 선생님께 공부를 아~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성철호 선생님이 정말 이뻐하셨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기 제자잖아요. 맞아요. 네, 마지막 애기 제자. 예, 네, 맞습니다. 마지막 제자일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제자 맞습니다. 너무 귀한 또 곡법을 이수 받으셨는데 네. 소리 원래는 타악 전공. 네, 원래는 타악 전공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 사물놀이로 이제 타악을 시작을 해서 네. 대학교를 연희과에 진학을 하고 네.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황민왕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전문사죠. 이제 대학원 석사를 반주장단으로 전과를 하게 됐어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3학년 때 대정 선생님을 만나서 정학장단이랑 그런 반주 창작장단을 배우고 민속장단을 황민왕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면서 그 음악과 타악으로 이제 석사를 가서 얼마 전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아, 연희과에서 음악과 타악, 반주 장단. 예, 반주 타악으로 바꾼 거죠. 원래는 이제 정말 깽가리. 아, 그러시구나. 근데 그 뭐 많은 뭐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전통 연희를 하신 분들의 소망이 곡법을 하거나 그 반주 장단을 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쵸. 두 개가 너무 달라서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과를 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또 거기에서 연희적으로 조금 이런 것도 있지만 되게 다른 장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었었습니다. 종합장단 치실 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예, 네, 맞습니다. 사물은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을 배우실 때 진짜 또 대정 선생님께서 워낙 또 선비시라. 네, 맞습니다. 혼나면서 배웠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어가지고 저 다니던 학교에 추계예대 교수님이셨어가지고 제가 잘 알죠. 오, 세상에 너무 대단하다. 그 노력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진짜 노력 많이 하셨겠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아니 스트레스님께서 매우 짙고 선명하게 전통 음악 집단 셋의 뜻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비주얼이 너무 좋으시다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긴 해요, 카메라가. 사공사, 네, 저기 카메라는 모르겠고요. 저기 이제 그 저기 뭐라 그러죠? 다리가 비싼 거예요. 아, 카메라 스탠드. 스탠드가 제일 비싼 거예요. 아, 네, 카메라는 모르겠어요. 네. 사공사이님 전통을 잇는 젊은 음악가들을 응원해요. 누군가는 꼭 지켜야 하는 소중한 우리 무형문화재 열심히 보존해 주시는 이민영님 응원할게요. 전통 연희의 곡법의 타악 반주의 소리에 굳건히 지켜주세요. 아, 네. 민영 오라버니 6647님 네. 양혜원 씨입니다. 아. 민영 오라버니 학교 다닐 때부터 못하는 게 없는 재주꾼으로 유명했습니다. 후배로서 본받을 점이 많은 선배님이신데요. 오늘 온고을 나오신 거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이민영 오빠 화이팅이라고 하셨고요. 사우사사님. 네, 이 코를 겁나게 응원합니다. 기량을 완벽하게 갖췄지만 홍보가 부족했던지 그렇죠. 아니면 정보가 부족했는지 숨어있는 실력이 출중한 맞아. 젊은 국악인들을 소개해 주시는 온고을 상사디아를 꾸며주시는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사우사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이 코너가 맞아요. 정말 기량을 완벽하게 갖췄지만 많은 분들 대중분들한테 이제 노출이 안 되어 있는 네. 젊은 예술가님들을 부르는 코너인데 우리 그렇죠. 사우사사님은 역시 우리 원년 멤버시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아셨죠. 확실히 아시네요. 사실 이슈가 있어야 보통 방송에 나오기 마련인데 저희는 네. 꼭 굳이 이슈가 없어도 그 실력이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을 모시자 이런 저희가 취지로 만들었는데 취지였죠. 이민영 씨가 딱 걸맞는 네. 그런 분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삼삼공구님께서는 아까 이민영 씨 노래하신 거 보시고 네. 오늘 득템하셨다고 메모해 두신다고 이민영 씨 저장해 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소문에 듣자면 이제 못하는 게 없는 재주꾼으로 유명했는데 아까 이제 비나리 들으셨죠. 네. 비나리 이제 전통 연희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어떤 또 재주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두 번째 곡으로 네. 남봉가라고요. 그 서도 소리의 대표적인 나 남봉가 좋아하지. 네. 남봉가 좋아한다. 남봉가를 이제 연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아, 연곡으로요? 네, 뭐 긴 남봉가, 자진 남봉가, 네. 빠른 남봉가, 사설 남봉가 이렇게 오. 그 곡을 짧게 짧게 연곡. 네. 저희가 아리랑 연곡은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아리랑 네, 연곡, 남봉가 연곡 처음 들었어요. 네, 그렇네요. 네.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서도민요 남봉가. 네. 네. 세 개를 엮었어요. 네. 자진 남봉가, 사설 남봉가, 긴 남봉가. 네. 이렇게 연곡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리 이민영 씨의 목소리로 또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한다. 맞아요. 네. 훌륭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이십리 못 가서 불안당 만나고 삼십리 못 가서 되돌아오던 나의 행어야 어야 너야 내 사랑 야. 잘한다 너튜브에서 한 분이 네네 우리 민영 민영 씨가 좋으면 당근을 흔들라고 했더니 지금 당근 밭이 됐습니다. 당근이 풍년이 됐습니다. 당근이 풍년이 네.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저는 그 팀을 타서 구독 좋아요 꼭 네. 영업도 하시고 영업도 하고 이제 네. 당근 밭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좋다. 네. 아니 진짜 못하는 게 없네. 아 아닙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아, 되게 독특한 음색이 있으세요. 성음이 되게. 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 약간 베뱅이를 하셔서 그럴까? 그 느낌도 있고요. 네. 가볍지 않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묵직하고 너무 잘한다. 맞아요. 뭐 이렇게 자신이 국악에 그 재능이 있다는 걸 언제부터 아셨어요? 중학교 때 이제 그 풍물 동아리로 이제 말씀하시는 건 애기 같은데. 노래만 딱 들어가면 네네네. 네. 재능이 있는 건 이제 몰랐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사물놀이 동아리에 들어가서 꽹과리 소리가 너무 좋아 가지고 너무 이제 좋아서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꽹과리만 막 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종에 가게 돼서 예종에서 이제 여러 이제 민요도 배우고 장단도 배우고 이렇게 된 거지. 그 전에 고등학생 때까지는 사물놀이만 했습니다. 오, 동아리부터 시작을 했네요. 네, 동아리부터 해서 이제 전공자 같이 이제 제대로 배운 거죠. 사례도 너무 잘한다고 지금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고. 너무 크지 않으실까요? 네. 예고 이런 데를 나온 게 아니시네요. 그냥 일반 학교. 네, 인문계 나왔어요. 인문계 동아리로. 네. 이야, 정말 대단하시고. 저도 인문계 나왔어요. 아. 네, 저도 인문계 나왔어요. 인문계 출신. 네. 네. 저만 또 소외되는 분위기인가요? 네. 그럼 네.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음악에 날개를 다신 거네요.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정말 딱 맞으셨나 봐요. 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줬던 너무, 것 같아요. 너무 예, 저한테는 감사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저희 이제 제가 한예종을 잘 모르지만 네. 밤새 연습하고 네, 24시간 연습실이 개방이 돼 있어요. 저희 때는 24시간 하려면 뭐 신청서 쓰면 24시간 개방을 해줬었어요. 네. 지금도 그러네요. 지금도 아마 지금은 아마 코로나라서 안 될 텐데 아, 신청서를 써야 24시간 개방인가요? 아니 신청서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냥 밤늦게 했다는 게 중요하지. 네. 해본 적이 없구나. 아 들어가만 가고 졸업을 못했어요. 네. 경험은 다 했습니다. 이무기 같은 사람이죠. 네. 아, 저희 학교 선배님이 네, 전설 네. 속에 그런데 졸업은 네. 했는데 졸업 아까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입학은 했는데 졸업을 저를 본 사람이 없어요. 네. 네, 이무기 그래서 저를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네. 근데 우리 민영 씨가 어디에 빠지면 아주 끝을 보는 성격인가봐요. 네, 그래도 하나에 이제 꽂히면 꾸준히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아니, 주변에서 이민영 씨를 뭐라고 해요? 되게 음악을 할 땐 좀 집요하다고도 하고 평소에는 제가 좀 정리 청소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아주 정갈하게. 네. 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먹는 것도 막 치우고 아. 네, 이제 뭐 합숙 같은 데 가도 청소 같은 거를. 되게 성가신 남자구나. 청소를 이제 잘하는. 저희가 그럴 줄 알고 오늘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 저희가 네. 저희가 좀 지정을 했었거든요. 네, 민영 씨 네. 온다고 해서 아, 저희가 창호지도 다시 붙이고 스피커도 위로 올리고 네.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 좀 정리가 된 편이에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그럼요. 네. 비주얼, 소리, 연주까지 다 갖추셨다고. 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그런데 서도 발표회도 하셨어요? 예, 그 2019년도에 그 제가 이제 그 도남문국악당의 수어지교라고 기획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공모를 넣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뽑혀가지고 도남문국악당에서 이제 한 시간 서도소리 개인 공연을 이제 했었습니다. 저희가 타악, 전공이 타악이시잖아요. 네네. 타악 전공자를 모셨는데 제가 문득 그냥 이 서도소리 전공하시는 분을 모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 이제 저 아는 고법 그러니까 이제 고수 선생님이 정준호 선생님이 아, 네. 자기가 상상하는 그 고법 연주자들의 모습이라고 항상 말했던 것 같아요. 이민영 씨를 지칭한 건 아니지만 본인은 북만 쳤는데 이렇게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서 본인도 지금 비나리 공부를 하고 씻김꽃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민영 씨가 진정한 그런 아티스트가 아닐까 해서 제가 이 너튜브를 보내줬어요. 고법 전수관 전수잔데 예수잔데 한번 보라고 오빠 좀 약간 자극을 좀 받으라고 정준호 선생님한테 네, 보내줬어요. 오메 좋네 또 하겠는데요. 우리는 뭐 했냐 막 이러실 건데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까 노래를 하실 때 약간 목소리가 조금 네. 톤도 높고 날카롭잖아요. 스승님 같아요. 조용복 선생님 약간 목소리가 그러시잖아요. 아, 네네. 네. 조용복 씨가 노래를 되게 잘하죠. 잘하시죠. 네네. 톤도 높고 수업할 때 항상 노래를 축구도 불러요. 잘해요. 예, 네, 축구도 잘하고 성대 연수 잘 부르지 않아요? 별명이 조라도나예요. 조라도나. 닮았어요. 네, 제가 지어줬어요. 조라도나. 네. 아니 우리 서정현님께서 청소까지 잘하다니요. 네. 저도 청소는 잘하는데. 네. 이제 곧밥 발표회 같은 건 안 하시나요? 네, 조금 더 이제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오랜 시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근데 이제 타 발표에는 이제 곧 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학교 시기? 다닐 때 뭐 네. 경기 도당구 또 이제 김덕수 선생님한테 공부했고 황민왕 선생님이랑 그리고 이제 무속장단이랑 그 경기 민속장단이 이제 좋아해서 많이 이제 듣고 유튜브도 보고 음악도 듣고 이제 그렇게 경기 민속 반주를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랑 이제 노래랑 태평소랑 해서 한번 발표회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 중이 있습니다. 오, 좋네요. 네. 아니 그런데 또 태평소를 또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아, 태평소까지. 태평소는 왜 하셨어요 또? 태평소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풍물놀이 할 때 이제 태평소에 이제 불게 돼서 한 건데요. 그때 이제 거기 이제 선생님 나오신 선생님이 태평소를 이제 어느 정도 부니까 학생 중에 피리를 배워봐라. 이렇게 해서 고 이때 그 지금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으로 계신 선생님인데 성시영 선생님한테 피리 공부를 가게 됐어요. 아. 고등학교 2학년 때. 오, 네. 그러면서 이제 피리를 부전공으로 배우게 되면서 태평소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고 대학교에 와서 황민왕 선생님한테 다시 또 태평소를 다시 배우고. 아, 황민왕 선생님 태평소 좋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태평소를 꾸준하게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 태평소의 매력이 있으니까 배우기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때 당시는 이제 어릴 때였는데 그 사물 반주에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반주를 뚫고 나오는 그런 짜릿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도 이제 뚫리는 느낌. 그런 거에 있어서 또 그 소리에 빠져서 계속 공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그 민영 씨 또래의 친구들을 보면 그 우리의 윗대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 김일구 선생님. 아니 윗대 더 윗대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일구 선생님, 뭐 박봉수 선생님이나 정권진 선생님 그런 윗대 선생님들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흐뭇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저희가 태평소를 한번 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있죠. 긴장이 돼요. 장구를 쳐야 되는데. 긴장되시겠어요? 이렇게 좋은 장구를 들으시고 제가 아, 치는 장구를 좀 안타깝다. 네. 여러분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입장구는 안 되겠죠. 뺑판이야. 네. 저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태평소 신화의 이민영의 태평소 그리고 강기런의 장구로 듣고 오겠는데요. 아, 우리 오늘 와 신승태 씨를 넘었네. 신승태 씨 지난주 25분이었는데 지금 26분이 실시간 채팅을 하고 계십니다. 신승태를 이겼다. 네. 그럼 성공한 겁니다. 모든 기준은 우리 신승태 씨. 네, 우리 이민영 씨의 태평소 신화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장구장단 좋고 태평수 음반 들어봤는데 너무 잘 부르시더라고요. 아 월시구나 한판 과하게 놀고 있습니다. 좋다. 아. 태평수 음색 깡패다. 속이 뻥 시원하게 뚫립니다. 월시구 월시구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와 기대. 방송 연장해주세요. 다음주에도 오세요. 네 태평수 월시구나 거의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지네요. 멋지다. 박수 딱딱딱딱 기대됩니다. 아, 와 제가 반주하면서 땀은 정말 오랜만에 흘려요. 아니 우리 기런씨 원래 장단 너무 잘 치는데 네, 오늘은 잘... 더 열심히 너무 감사해요. 후배를 위해서. 네. 졸업은 못했지만. 아니 연주가 좋으니까. 졸업은 못했지만. 아, 저희는 입학 기준으로 합니다. 한 번만 나오면 후배를 한 번 나옵니다. 위해서. 한 번이 나왔으니까. 와 네, 실시간 접속 신승태 이겼어요. 오? 30분. 30분이 지금 실시간에 네, 지금 채팅해주고 계세요. 이야. 감사합니다. 계속 나와야겠네. 연주가 좋았으면 당근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당근 받아 한번 만들어봅시다. 여러분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좋아요 15개밖에 없어요 지금. 어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한다. 아, 정말 쳐보면, 떨리네요. 장단을 쳐보면 이게 연주에 따라서 이게 그냥 제가 따라가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와우, 너무 잘하시네. 1928님 네. 오늘 온골상사디아 지붕 뚫으네요. 이민영님의 소리에 장국가락의 태평소의 온골상사디아 미친 섭외력 칭찬해.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칭찬 오늘 많이 받습니다. 이민영 씨 때문에 아주 칭찬이 최고입니다. 네. 네. 바투의 상사디아 이세종 PD도 같이 보고 계시네요. 맞아요. 네, 섭외하시려고요? 섭외하시려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네 섭외하시려고요 이민영 씨. 네. 네. 아 이런데 그 한 가지만 하기도 힘든데 정말 여러 가지 음악을 다 섭렵하기 위한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좋아하니까 자꾸 이제 찾게 되는 지치지 않고. 네. 아니 이민영에게 타악 연주 또 서도 소리란 어떤 존재일까요? 타악은 이제 본업이라서 저 거의. 또 다른 저의 존재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도 소리는 제가 아직 한 시간도 얼마 안 됐고 많이 부족하고 이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고마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서도 소리를 배우면서 이렇게 라디오 출연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뒤에서 이제 세션으로 반주만 하다가 노래도 이제 앞에서 해보게 맞아요, 되고 이게 그래서 되게 고마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서도 소리는. 네, 동시 접속 32분 되셨어요. 네. 그런데 그 맞아요. 연주자들이 네. 항상 이제 불만이 있는 연주자들이 왜 우리는 뒤에서 연주만 해야 돼?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민영 씨처럼 우리가 센터에서 할 수 있어. 아, 이러면서 또 다양한 음악을 섭렵하시면 네.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있죠. 네, 이민영 선생님 너무 잘하세요. 크게 보고 싶어서 TV로 유튜브를 열었다고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TV로 키게 TV로 되죠. 이렇게 네, 실시간으로 보고 계세요. 와, 네. 최고 그러셨습니다. 아까 뭐 타악은 본업이어서 그러고 서도는 뭐 부전공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그냥 민영 씨를 보고 느낄 때는 이 국악이란 장르가 그냥 다 전공인 것 같아요. 다 전공이지 뭐 따로 전공 부전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서 진정한 아티스트.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2022년에는 더 많은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네 이제 1월 달에 그 새음 정규 앨범 녹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정규 연주를 했고요. 만파라는 그 주제로. 아 네네. 예, 1월 달에 이제 앨범 녹음을 하고 2월에 이제 바로 발매가 될 예정이라서 나중에 나오면 꼭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또 네. 어떤 기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를 이제 다녀야 되는 3월 달부터 가방 길어. 네. 다음에 만날 때는 네. 김박사님이 되겠네요. 네. 이제 학교 다니고 이제 개인 공연도 지금 서울문화재단에 지원서를 넣은 상태인데 뭐 되면은 하고 안 되면 또 제가 또 따로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 공연. 많은 분들이 독주회 해달라고 맞아요. 요청이 있으시네요. 4042님 새싹 문자인데요. 공연장에서도 뵙고 싶어요. 세션도 좋지만 태평소 서도소리 공연 꼭 보고 싶어요. 민영님의 예술세계 응원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5010님 2022년 이민영 씨 덕분에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뭔가 올해 되게 좋은 기운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민영 씨의 소리와 또 태평소 연주 또 이제 비나리까지 들으면서 모든 애군이 다 이제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박사과정 열심히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소문으로만 이민영 씨가 뭐 잘한다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접해보니까 안 입된 굴뚝에 연기가 날까 잘하니까
역시는 역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너무 대단한 연주자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네요. 새해 복도부터. 김나연 씨가 네. 서울 문화재단 꼭 뽑아주세요. 혹시 문화재단에서 보고 계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분들께 이제 올해 뭐 자신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새해 첫 손님으로 초대해 주셔서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이제 올해 모든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온골상사대와 초대해서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오늘의 전통 타악 연주가이자 서도 소리꾼 이민영 씨와 함께 했는데요. 네. 음악 분야의 무한대를 향해가는 이민영 씨의 도전 항상 응원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큰 기운 받았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 네. 네, 아직 아닙니다. 아, 이 박사님. 네. 저 되게 충격적이에요. 네. 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전통을 올 곳이 지키고 가는 친구들이 네. 이렇게 있어줘서 네. 우리의 음악이 뭐 요즘에 뭐 크로스오버도 많아지고 정말 다양한 음악,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음악도 있어야죠. 네. 하지만 전통이 살아있지 않은 다양한 음악은 약간 사상 누각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맞아요. 좀 요새 슬펐거든요. 네. 그런 뭐 거를 보고 근데 민영 씨를 보면서 자신 치유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 사실 연초가 되면서 올해는 또 어떻게 내 음악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 이민영 씨를 오늘 만나보고 나서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았고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무언가 원동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좋다. 오늘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네 11월에서 2월 사이에 일어나는 화재는 69%가 전기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전기 장판 난로 사용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전기장판 네. 요즘엔 시간이 지나면 절로 꺼지는 용품도 나오는데 고장이 네.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출할 때 꼭 끄고 나가야 하고요.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가동 전에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네.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난로는 높은 온도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고요. 네. 또 난로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 등은 두는 것을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튜브에 지금 당근밭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영님 응원 보내요.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보내셨는데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민영 씨 기회 되면 또 저희가 함께 또 초대해서 좋은 음악 함께 저기 보내드렸으면 너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따뜻하고 안전한 주말 오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오늘은 민영 씨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진짜 네. 영광입니다. 아 저도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나 이런 말 안 하는데 영광이다. 저도 영광이에요. 진짜 너무 행복하다. 제가 영광이에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빨리 누르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강기론, 저는 방수미, 이민영이었습니다. 네. 얼씨구 좋다.